옆구리가 시리도록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연예계는 여자 스타들의 사랑 고백으로 후끈합니다. 연인이 있어도 솔로예요라고 열애 인정하는 것이 금기시됐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당당히 공개 열애하는 것이 트렌드가 돼버렸는데요. 여자 스타들의 당당한 사랑 고백과 그들의 러브스토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여자 스타들의 은밀했던 연애가 당당한 고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열애 사실을 숨기기보다 쿨하게 인정하고 연인에게 애틋한 마음을 전하는 여자 스타들이 많아졌는데요. 배우 문근영은 공개 열애 중인 김범과 함께 한 달여간의 유럽 여행을 마치고 지난달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동반 귀국했습니다. MBC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의에 함께 출연한 것을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한 문근영과 김범 커플. 이날은 두 사람이 열애 사실을 인정한 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나서는 자리라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문근영과 김범 커플은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에도 당당하게 손깍지를 끼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스타 커플은 얼굴을 가리거나 007 작전으로 민첩하게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문근영과 김범은 행복한 연인의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나섰습니다. 더욱이 나란히 그레이 후드 티셔츠에 블랙 재킷, 블랙 운동화를 코디하고 얼굴은 짙은 색상의 선글라스로 가린 모습이었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커플 아이템을 선보여 팬들의 부러움을 자아냈죠. 배우 한예슬은 그룹 원타임 출신 프로듀서 테디와 핑크빛 열애 중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한예슬과 테디가 6개월째 열애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두 사람은 올해 초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예슬 씨와 테디 씨의 교제는 이미 YG 식구들과 그 지인들끼리는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었어요. 고급 술집에서 빅뱅의 지드래곤, 21의 CN과 함께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목격됐고 또 두 사람 사이가 무척이나 각별하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한예슬 테디 커플은 둘 다 재미교포 출신으로 정서가 비슷해 더욱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열애설 직후 곧바로 연인임을 쿨하게 밝혔는데요. 네, 그 얘기한 대로 저희 뭐 공식적으로 입장 다 말씀드렸는데. 네. 테디의 소속사 측도 테디가 배우 한예슬과 지인의 소개로 만나 6개월째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다며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죠. 그런가 하면 가수 정인은 오랜 연인인 가수 조정치와 혼인신고 후 신경글을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혼인신고하고 팔로워분들께 신고하려고 했는데 잠들어버렸네요. 일어나 보니 늦었다. 여가수니까 제 입으로 제 법적 상태를 직접 거론하진 않을게요. 푸하하 감사합니다 라는 재치있는 멘트를 올렸는데요. 두 사람은 11년째 사귀어온 장수 커플로 MBC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에 가상 부부로도 출연해 남다른 애정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결실을 맺은 두 사람. 서울 마포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된 인증사진까지 올렸는데요. 이후 양가 가족 모임으로 결혼식을 대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 한예진은 남편인 축구스타 기성용 선수의 든든한 외조를 자랑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SBS 새 월화 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 제작 발표회에서 한예진은 기성용 선수를 언급했는데요. 선수가 그라운드 위에 서고 싶은 마음과 연기자가 카메라 앞에 서고 싶은 마음 같을 거다. 나 걱정하지 말고 가서 신나게 즐겁게 하고 와라 라고 오히려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신랑은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이고 저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지난 7월 기성용 선수와 웨딩마치를 올린 한예진. 남편 얘기를 하는 새색 씨의 얼굴에는 자연스레 미소가 떠올랐는데요. 아마도 기성용 선수의 따뜻한 이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성용 씨의 따뜻한 한마디는 없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제일 예쁘다고. 죄송합니다. 네. 네. 민망해서 죄송해서.
배우 김유미는 요즘 가장 핫한 배우 정우와의 교제를 조심스럽게 인정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달 27일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김유미. 정우가 먼저 고백했다. 요즘은 바빠서 잘 만나지 못해 전화통화만 하고 있다며 사랑에 빠진 여자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11월 초 열애설에 휩싸였던 두 사람. 양측 모두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는 단계라고 전했는데요. 이들 커플은 영화 붉은 가족에 함께 출연하며 사랑을 키웠었죠. 하지만 김유미는 정우가 출연 중인 드라마를 염두에 두고 그분이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 출연하는 작품에 팬들이 몰입하시는데 방해가 될까봐 걱정된다고 밝히며 연인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걸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멤버 재하도 YG 프로듀서인 최필강과의 열애를 인정하며 남몰래 숨겨두었던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재하는 자신의 SNS에 왜 부하걸은 열애설이 없냐고 걱정하던 우리 팬들 막상 터지니 이건 뭐 걱정 반 축하 반 이렇게 늘 쿨해서 되겠어. 90%는 언니 누나 이건 아니에요 하고 울고불고 해야지 라고 열애설을 직접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여자 스타들이 빠르고 적극적으로 열애설을 인정하는 분위기인데요. 최근에는 그 이런 스캔들 혹은 공개 연애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이 상당히 좀 개방적이고 공개 연애를 당당하게 밝히고서도 충분히 그 연예 활동을 이전처럼 또 활발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돼 있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미모보다 당당한 고백이 더욱 아름다운 여자 스타들. 앞으로 예쁜 사랑 키워가길 바랍니다.